103번은 너무 명확하게 답이 되는 곳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almost가 여기서 답인데 이게 답이 된다는 걸 아셨어야 돼요. almost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almost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알아가지고 답을 찾았어야 되고, 아닌 거는 사실은 왜 아닌지는 아는 거는 조금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을 수는 있어요. 특히 셀덤 같은 경우. 근데 almost가 너무 확실히 답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B로 갔어야 됩니다. 일단은 almost가 답이 되는 거를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어렵겠지만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왜 답이 아닌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notified his manager that 매니저한테 이런 걸 알려줬다. 뭘 알려줬냐면 the proposal for a new parking lot. 새로운 주차장 프로포저를 이제 만드는데, 제안서를 만드는데, 그 제안서가 is almost complete. 거의 완성이 됐다고 말해줬다. 알려줬다. 이런 거잖아요. B가 안될 리가 없죠. 그쵸? 그래서 B가 답이고. 근데 그 중에는 셀덤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둘다 의미가 우리말로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거의라는 걸 포함하고, 차이는 almost는 거의 뭐 이다, 기다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seldom은 거의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거의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은 seldom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almost하고 seldom은 의미 차이가 거의 기다 아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쓰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요게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우리말로 거의라는 표현이 이게 정도에도 쓰고 빈도에도 쓰는 말이에요. 이제 정도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저녁 다 요리 다 됐어요. 근데 거의 됐어. 이러면은 저녁이 거의 됐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의 됐다. 그럴 때 거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5% 완성됐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고. 근데 이 거의라는 것이 빈도를 의미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거의 집에서 먹는다. 칼퇴근해가지고 저녁을 거의 집에서 먹는다. 그럴 때는 빈도가 많다는 거죠. 일주일에 뭐 5번, 6번은 집에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거의라는 것이 정도도 빈도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는 정도만 표현하고 어떤 단어는 빈도만 표현하고 어떤 단어는 우리말처럼 정도, 빈도를 다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있는 단어에서는 almost가 정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almost. 그리고 almost는 nearly 하고 유의어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여기는 정도가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쓰는데, 제안서는 이거 한번 쓰는 겁니다. 제안서가 거의 완성이 됐다. 이건 제안서의 완성 정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도가 필요했고, 그래서almost가 들어가는 거고, seldom은 근데 정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빈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빈도. seldom. 좀, 사전에서 나온 예를 좀 보여드리면, 전형적으로 쓰는 것이 이런 건데, we were seldom at home. 우리는 집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없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집에 거의 없었다.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We were seldom at home. 여기 거의는 빈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주. 그쵸? 그리고 they seldom watch television these days. 요즘은 사람들이 테레비를 거의 안 본다. 이것도 정도가 아니라 빈도. 얼마나 자주. 테레비를 거의 안 본다. 뭐한달 가야 뭐한 주말에만 잠깐 보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안 본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셀덤은 빈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셀덤은 유의어가 rarely, rarely 들어보셨죠? 그래서 셀덤이나 rarely는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almost, not nearly 이런 표현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근데 우리말처럼 빈도도 정도도 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hardly, hardly. hardly는 빈도를 나타낼 때는 주로 hardly ever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ever이 없어도 문맥상으로 괜찮습니다. He hardly ever drives the car.
이 사람이 차를 운전을 거의 안 하고요. 차는 있는데 그 차는 it just sits in the garage. 주차장에 항상 놓여져 있거든요. 이때 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운전을 거의 안 한다. 그쵸? 근데 we hardly know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거의 모른다 이런 뜻으로 이때는 빈도가 아니라 정도, 아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아예 뭐랄까 구면은 구면인데 아예 거의 모르는 상태다. 약간 이런 의미로 그래서 hardly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빈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barel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ardly하고 barely는 문맥상으로 비슷한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단어가 가진 뜻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hardly는 거의 뭐뭐가 아닐 때, barely는 아주 조금만 일 때, 가까스로 뭐 일 때, 길 때 약간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 the music was barely audible. 들리긴 들리는데 아주 가까스로 들린다, 간신히 들린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barely. 근데 들리긴 들려요. 근데 간신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hardly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제 일단 여기 barely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The music was barely audible. 와, 완전히 뻥뻥 잘 들리진 않고 굉장히 뭐 집중하면 조금 들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발췌한 문장인데 The mother no longer knowing what to say as I cry on the other hand. 이게 기사를 다 읽진 않았어요. 이제 좀 뭔가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뭐 누가 죽었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전화만 하면은 내가 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맞은편이라고 할 때 그거를 고기를 전화선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면은 반대쪽 끝 거기를 on the other end 라고 합니다. on the other end. 그래서 반대쪽에서 내가 울 때 더 이상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고 엄마가 my mother barely calls at all. 전화를 이제 거의 안 한다. 여기서 barely는 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hardly라든지 barely는 정도나 빈도를 둘 다 나타내고 그리고 토익에 간간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이진 않습니다. almost nearly 이런 건 자주 보이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주 보이진 않죠. 간간이 보이는 표현 중에서 scarcely 이것도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hardly, barely, scarcely 이거는 정도, 빈도 다 나타내는 표현이고 seldom, rarely 이거는 빈도 얼마나 자주만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almost nearly 이거는 정도만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데 가끔씩 짬뽕이 됐기도 해요. 뭐 almost 같은 표현은 like almost always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쵸? almost always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almost 때문에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lways 때문에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always는 항상인데 almost always이면 거의 항상 이래가지고 뭐 빈도를 나타내는데 almost 때문이 아니라 always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빈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almost 자체로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파리나 모체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파리나 모체는 토익에서 조금 중요한 단어기도 해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파라고 모체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원급 표현이기 때문에 file하고 watch가 강조할 때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원급 표현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원급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아닌 표현을 원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complete의 비교급은 more complete, 최상급은 most complete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닌 거를 원급이라고 하는데 이 file이나 watch는 비교급은 강조할 때 쓰지만 이렇게 원급 앞에 들어가가지고 수식하지는 않는다. 원급 앞에 들어가는 자리라면 파일도 아니고 머치도 아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원급 앞에 빈칸이 있었기 때문에 파일이나 머치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비교급이었다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일이나 머치는 원급 앞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머치는 이런 형용사형 앞에 단어 자체가 형용사형 앞에는 안 들어가지만 형용사 기능을 가지는 분사 과거분사 앞에는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능을 따지자면 형용사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PP형 형용사 PP형 형사 앞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much anticipated, much awaited,
학수구대된 약간 이런 표현으로 많이 기다려진 much appreciated 많이 감사하는 약간 이런 표현으로 이런 원급 단어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인 것 앞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much가 PP형 형용사 앞에는 잘 들어간다. 근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원급 앞에 들어가는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file하고 much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토익 시험에 간간이 보이는 편이죠. 그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far이나 much도 있지만 다른 표현들도 많습니다. by far 앞도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으로 앞에 나올 수 있고 a lot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훨씬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이고 회화체로는 way 이거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훨씬 이란 뜻은 아니지만 even 심지어는 더 이런 뜻으로 still 여전히 더 뭐뭐한 이런 뜻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더 이렇게도 좀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이란 뜻을 가지는 다양한 단어들 significantly, noticeably, remarkably, markedly, considerably 이런 표현들 다 비교급 앞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것도 간간이 보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전치사 표현인데 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훨씬 전, 훨씬 후 아니면 훨씬 위, 훨씬 아래 그리고 worth 같은 경우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쓰임이 좀 형용사인데 전치사 같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before하고 after은 물론 전치사 외에 부사절 접속사 기능도 있죠. 근데 부사절 접속사든지 전치사든지 간에 이런 거 앞에 훨씬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far이나 well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much는 before이나 after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far하고 well 이것들이 이런 거 앞에 잘 들어간다. way는 회화체 표현으로 그래서 much before, well before, far before 이렇게 하면 훨씬 전이란 뜻이고 또 after 나오면 훨씬 후란 뜻이고 이런 뜻으로 좀 잘 보이는 표현들 그리고 또 too라고 너무 too, to 그걸 강조하는 표현도 조금 제한적입니다. 이 너무를 강조하는 표현은 far이나 또 muc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이 원급 표현 앞에는 그냥 이게 원급 표현 앞에 이제 원급이라는 거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아닌 표현 앞에 far이나 much는 들어가지 않는다. far이나 much가 뭔가를 강조할 때는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또 far이나 much가 이런 표현 앞에 또 잘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정도를 강조하는 말로 훨씬 전이라든지 훨씬 후라든지 훨씬 위 훨씬 아래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전치사 표현 앞에 잘 들어가고 물론 기능 중에서는 before이나 after는 부사절 접속사 기능도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worth는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 표현이기도 했고 근데 worth는 조금 이상해요. 품사는 형용사인데 쓰임은 전치사 같은 쓰임입니다. 그리고 또 to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전형적으로 far, much가 잘 쓰인다. 좀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요거 좀 탑재하시고 고득점 맞으고 싶으시면은 근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 합쳐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기는 해요. 그리고 또 아까 했던 것도 정리를 하면은 이런 표현들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고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고 정도 빈도를 다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었죠.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almost, nearly 이런 것이 있었고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seldom 이라든지 rarely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좀 자주 보이는 hardly, barely, scarcely 이런 표현들은 우리말처럼 정도도 빈도도 둘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almost의 쓰임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솔직히 잘 몰랐더라도 almost의 쓰임만 확실히 알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